경기도 용인시 새해된 교회가 오늘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온라인으로 초청해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초대형 LED로 해외 참전 용사와 가족들을 초청한 새해된 교회는 생존 참전 용사들의 젊은 시절을 메타버스 기술로 복원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된 교회가 한국전쟁 71주년을 앞두고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온라인으로 초청해 보훈 행사를 가졌습니다. 새해된 교회 참전 용사 보훈 행사는 올해로 15년째로 현재까지 5천여 명에 이르는 국내외 참전 용사들을 초청하는 등 민간 차원의 보훈 행사로는 보기 드문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새해된 교회 소광성 목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만날 순 없지만 대한민국이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숭고한 희생을 한 참전 용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일은 멈출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후손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셨던 여러분의 나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조국에 하나님의 무궁한 번영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당에 설치된 초대형 LED 스크린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필리핀, 태국 참전 용사와 가족 등 150명을 온라인으로 만났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메타버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생존 참전 용사 10명의 참전 당시 모습을 재현하고 감사 메달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 에덴 교회의 참전 용사 보훈 행사에는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나란히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아시아의 한 나라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도 한 마음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To our proud Korean War veterans, I will be a commander-in-chief who respects your sacrifice, understands your service, and will never betray the values you fought so bravely to defend. Signed on June 19th, 2021, sincerely, Joseph R. Biden, J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온라인 보훈 행사에 참석한 참전 용사들은 축하 공연 아리랑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참전 용사들은 자신들을 잊지 않고 해마다 보훈 행사를 열어준 교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I was wounded in the Korean War, and my blood is forever mixed in the rich soil of Korea with my fellow ROK U.S. Marines and soldiers. My most personal best wishes for a very successful Appreciation Day event. 새해된 교회 참전 용사 보훈 행사가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